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주목하고 있을지 시선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4가지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반도체의 날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 사기 시작하게 되면 반도체 사고, 그럼 반도체 쪽에 소부장들 강하고, 그중에서 미래반도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미래지향적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특히 이 회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상장할 당시에 주가가 IPO가 우리 흥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모가를 많이 낮췄죠. 그래서 진입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부각받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 유통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이 43%대, 시스템 반도체가 한 56%대 정도 되는데, 최근에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 거의 50%대씩 성장하다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들이 그대로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떤 쪽이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통 요즘에는 이제 노트북도 터치 패널이 인식하게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터치 패널과 관련된 IC칩이나 이미지 센서, PMIC, 전력관리 쪽 반도체죠. 이쪽을 오히려 많이 또 유입시킨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하나의 특이점은 삼성전자 쪽의 메모리 AS 서비스를 같이 대행을 하는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쪽에 AS 센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높다라는 쪽에 대해서 좀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올해 실적 동향들 연간 영업이익 한 200억대 정도까지 보여지는데, 시총이 약간 이제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들 위축되는 상황 쪽에서 어떤 수요와 또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한다, 조금 주가가 좀 오버하는 경향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가격대부터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조금씩 더 고평가가 들어가는 자리다라는 점을 염두하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반도체 얼마 전에 상장한 새내기 주인데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격 형성된 것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수익 실현 어느 정도 좀 해야겠다라는 의견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마지막까지. 네, 네이버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요. 어쨌든 파월이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시장을 좀 해석하고 있죠. 금리가 정점에 왔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가 정점에 왔고 이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빠르면 가을부터 인하할 것이다라고 먼저 움직였는데, 과연 이번에 파월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파월이 화답을 해준 발언들이 좀 있죠. 뭐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물가가 내려간다라면 뭐 금리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계속해서 물가는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다 보니까 나스닥이 좀 환호를 좀 했습니다. 성장주들도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는 것이 그동안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금리가 정점이고 또 잘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성장주에 대해서 투심을 좀 자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포시마크를 인수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좀 이제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게 만들고 있고, 또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뭐 그 카카오 엔터라든지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웹툰 이 그 네. 전체 시장 점유율이 네이버 웹툰보다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많이 받는 거 본다라면 네이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간다라면 네. 주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